안녕하세요. 따뜻한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북 교육 매거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등교 개학이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모두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친구들을 볼 생각에 설렘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고3 학생들의 등교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고3 학생들이 80일 만에 방역 속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5번이나 등교 개학이 미뤄졌던 만큼 학교 앞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마스크를 낀채 교문을 지나는 학생들의 양손에는 짐이 한가득입니다. 선생님들도 교문 앞에 일렬로 서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석달 만에 학생들을 보니 참 무척 기쁩니다. 그동안 학생들 원격 수업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불구하고 얼굴이 밝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니까 학교에 활력이 막 넘칩니다. 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관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한후 비접촉식 체온계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측정하고 교실에서 한번더 측정해 총두 차례 발열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학교 오기 전 집에서도 이상 유무를 확인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아예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실에서는 학생들 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한 칸씩 간격을 띄어서 배치를 다시 했고 학생들에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했습니다. 학생들도 방역수칙에 맞춰 차분하게 움직이며 긴장감 있는 모습을 보였고 고3인 만큼 바로 자습을 시작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혹시나 집단 감염이 될까 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안하지만. 점심시간 전에는 다시 한번 발열 검사를 실시합니다. 급식실에서는 서로 마주보는 좌석을 없애고 일렬로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만약 학교 안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차를 이용해 즉시 선별 진료소로 이송하고 확진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2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79일 5차례 연기를 해오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경북형 수업 계획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밀학급, 과대학교에 대해서는 격일, 격주제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거리를 둘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그런 보람이 반드시 올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생활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7일에는 고3과 중3, 초등학교 1, 2학년이 등교를,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에 이어 나머지 학년들도 등교를 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혜진입니다.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증대를 통해 작은 학교 활성화 및 적정 규모화로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올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 97개교, 중학교 11개교로 초등학교에 298명, 중학교에 79명의 학생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학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108배교에 총 1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작은 학교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어린이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아이 안전학교를 운영합니다. 아이 안전학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경북 기반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와 협업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시군별 1교씩 초등학교 23개교에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초등학교 10개교를 추가 지정해 초등학교 33개교로 확대 운영합니다. 아이 안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안전체험 교육 강사, 안전물품,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지원받아 교통안전체험, 소화기 사용체험, 응급처치체험, 생존수영법 체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해 후반기에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13,703명에게 1학년 1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생 한 명당 56만 원으로 총 76억 7,368만 원 규모입니다. 학부모가 이미 납부한 1분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는 반환하고 2분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자율형 사립고와 예술고 학생은 교육비 지원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82명을 선발해 1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로 7억 1,792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 학생 1,529명에게 성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코로나19 성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학생 5,400여 명에게 5억 4,6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원은 해당 시기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을 위한 것으로 임종식 교육감은 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취약계층 학생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인당 10만 원씩 총 1억 5,29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경북교육가족 모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중고등학생 영어듣기 평가가 6월 9일 고1부터 순차적으로 치러집니다. 영어듣기 능력평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를 제작해 평가 당일 11시부터 20여 분간 시행되며 학교별 평가 기준에 따라 영어 수행평가의 일정 비율 반영됩니다. 시험은 6월 9일 고1을 시작으로 고2는 10일, 고3은 11일에 중학생은 23일과 25일 사이에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 마음의 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옥림 시인의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를 준비했는데요. 모전초등학교 김혜신 학생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 김옥림.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 내가 그대 곁에 있어 그대가 외롭지 않다면 그대 눈물이 되어주고 가슴이 되어주고 그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땐 언제든지 그대 곁에 머무르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고 싶다. 내 비록 연약하고 무디고 가진 것 없다 하여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건 부끄럽지 않은 마음 하나.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땐 주저없이 달려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그대 마음 깊이 남을 의미이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 만남과 만남은 한치 거짓이 없어야 하고 만남 그 자체가 내 생애의 기쁨이 되어야 하나니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 이상으로 경북교육 매거진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